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똑똑 부동산 레이첼 킴입니다. 와, 날씨 여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해가 좋아요. 눈이 안 떠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씨에 촬영을 나왔어요. 네, 우리 이번 편도 우리 55세 네. 어덜트 커뮤니티.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모델룸이 15개가 있기 때문에요. 보여드릴 집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작년에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5개월, 6개월 만에. 네. 네. 일단 뭐 말이 필요했나요? 없죠. 들어갑시다. 그냥 감탄이 막 절로 나와요? 좋아 좋아. 풀 업그레이드. 모델룸은 손님들한테 보시고 고르실 네. 수 있도록 옵션을 많이 넣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세요. 게스트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컨더리 베드룸인데요. 와. 진짜 오늘 해 좋다. 해가 좋으니까 집 볼 때 기분이 더 좋아요. 네. 네. 여기는 세컨더리 베드룸이고요. 클라젯 더블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층고가 높기 때문에 문들도 되게 높죠. 여기 이제 애플베스가 있어요. 이런 타일 같은 것도 다 옵션으로 추가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뭐 2층도 있나 봐요. 네, 지난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2층 추가 가능해요. 2층 추가 이제 방하고 화장실 클라젯까지 추가하시는데 한 5만 불 정도 하시면은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여기는 이제 차고 있거든요. 만약에 추가를 안 하시면 여기가 그냥 막히겠죠? 여기는 차고인데요. 차고도 옵션 추가가 있어요. 여기 4핏 정도 익스텐드 하시는 게 추가가 가능하신데 그거는 한 4,500불입니다. 차만 딱 들어가면 좁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익스텐드 하는 거는 여기 세일즈 오피스 에이전트들이 다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요 정도? 여기 이제 런드리룸 있고요. 타일이랑 캐비넷 그리고 유틸리티 싱크 같은 거는 다 추가 옵션 하시는 거예요. 세탁실 예쁘다. 굳이 저렇게 타일을 안 하셔도 되세요. 여기도 이제 플렉스룸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문을 달지는 않았네요. 문 닫을 수 있으십니다. 문 닫으시고 또 이제 방으로도 변경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총 방 두 개 그리고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모델인데요. 요거 이제 방으로 변경하시면 세 개 가능하시고 아니면 2층에 넣으시면 또 방에 추가가 가능하세요. 여기도 이제 오픈 플로어 플랜으로 이제 리빙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파이어플레이스 없죠? 네, 없네. 없는 게 기본이라니까요. 파이어플레이스가 없어도 이렇게 또 꾸며 놓으실 수가 있어요. 파이어플레이스 없으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 지으실 때 손님들이 고민 많이 하세요. 파이어플레이스 추가인데 얼마? 5,000불이나 8,000불. 크기에 네. 따라서. 네, 네, 종류에 따라서 5,000불이나 8,000불이고요. 손님들, 왜냐면 파이어플레이스 집에 있어도 키세요? 잘 안 키잖아. 우리 집에 있었나?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쁜 걸로 하시고 싶으시면 넣으시고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하시다는 거. 여기 큰 방인가 봐요, 분위기가? 네, 여기 안방이에요. 여기 방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세컨더리 베드룸 보여드렸으니까 여기는 안방입니다. 네, 안방 또 창문도 잘 나와있고 트윈실링 넣어서 층고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액센트 월은 추가합니다, 돈. 네.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네? 분위기가? 네. 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더블 베니티 따로따로 히즈앤헐스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가 스탠다드입니다. 엄청 넓네요. 네, 넓네요. 그리고 클라젯이 우리 카메라맨 형 뒤쪽에 있네요. 보여주세요.
클라젯은 클라젯입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 토일렛이 있습니다. 문 닫아져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다이닝 에어리아예요. 오픈되어 있으면서도 살짝 좀 구분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크지 않은데 큰 느낌. 여기는 키친이고요. 자, 여기 카운터탑은 다 이제 스탠다드부터 옵션으로 다 고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성민 지난번에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거 선호하냐고. 여기도 이렇게 더블로 뺐죠.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여기는 더블 오븐 대신 오븐 하나랑 마이크로웨이브를 이렇게 넣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어플라이언스는 스토브하고 마이크로웨이브하고 벤트, 그 다음에 디시워셔 이 정도만 되어 있고요. 냉장고 주는 데는 많지 않아요. 진짜 럭셔리 하우스, excuse me? 네, 럭셔리 하우스에 가끔 빌트인 냉장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알파레타에서 보여드렸던 집에는 있었어요. 바이킹. 네. 네, 근데 대부분은 포함이 안 돼요. 네, 여기는 사이즈가 1860이고요. 네. 가격은 399,990불이 오, 괜찮네. 그쵸. 네, 스타팅 프라이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타팅 프라이스예요. 옵션 추가 하나도 안 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옵션 추가 안 됐으면 막 이런 캐비넷도 다 하얀색이고 그런 건가요? 이런 것도 없고? 이제 기본,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막 와이어도 추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팬 하시고 싶으면 프리와이어 하셔야 되고요. 바닥도 고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리빙룸, 키친이랑, 리빙룸도 사실 카펫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바닥도 방방마다 다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요. 업그레이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집 가격에서, 한 20만 불 정도 더? 그럼 우리 좀 현실적으로 다음에는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된 집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때 했는데? 작년에? 이 동네에는 그런 게 없는가 봐. 네? 이 동네에는 그런 게 없는가? 제가 작년에 1편 찍어드렸어요. 옵션 안 들어간 거. 네, 기억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작년 영상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제일 작은 집에, 여기 모델 하우스 15개 중에 제일 작은 집에는 옵션 추가 많이 안 한 집이었어가지고 그걸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거든요. 때문에 여기는 제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스타팅 프라이스는 착하지만 라프리미엄 좀 비싸고요. 라프리미엄 좀 네.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이렇게 익스텐드 하고 추가하시는 가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대로 지으실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단지가 워낙 커서 이런 큰 규모의 단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조건입니다. 괜찮으십니까? 하고 집을 보여드리니까요. 우선 제가 강조하는 점만 먼저 들으시고 연락주세요. 네, 잘 얘기했나? 네. 네, 오늘 집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집 또 보여드릴게요. 네. Let's go! 안녕히 계세요.